남겨져 있던 거겠죠? 이거 무슨 가루예요? 밀가루는 아까 전에 넣었는데? 이거는 옥수수 전분이에요. 전분을 넣어야만 완성되는 반죽. 밀가루에 비해 들어가는 양은 작지만 반죽의 점도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분이 꼭 필요하답니다. 우와, 이런 기계가 있어요? 튀김옷처럼 바삭한 식감은 덤. 뜨겁게 달구어진 열판이 빙빙 돌아가며 기다란 실타래 모양으로 뽑아내는데요. 아, 재밌네요. 보고 있자니 눈도 빙빙 도는 게 닥쳐드는데요. 점도와 우와, 익은 정도가 모두 완벽해야 하는 쿠나파 반죽. 잘된 반죽은 이렇게 머릿결처럼 찰랑찰랑하다고요. 최대한 가늘게 뽑아야 구웠을 때 바삭바삭한 식감이 더 살아난다는데요. 이제 바로 구워낼 차례인가요? 국수 삶아놓은 것 같네요. 아니요, 그냥 구워. 그냥 구워 만든다고? 안 돼요. 샛노란 액체를 가져오는 주인장. 노른자 아니에요? 어머, 반죽을 적시면 눅눅해지지 않아요? 카타르 현지에서도 버터에 버무려서 구워서 좀 풍미를 살리는, 네, 그렇게 레시피가 되어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오, 실 같아요. 아, 맛과 식감을 동시에 살리는 버터였군요. 굽기 전에 먼저 버터를 입힌 반죽을 서로 겹치도록 층층이 쌓는데요.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구워내야 바삭함이 더욱 살아난다고요. 와, 저 빛깔 좀 보세요. 이 녀석에게도 사실 이름이 따로 있다는데요. 실 같은 반죽이 쌓여 만든 중동식 페이스트리, 카다이프랍니다. 특유의 지푸라기 같은 모양이 독특한 식감을 내서 파이즈나 튀김옷으로도 쓰이는데요. 식감이 궁금해요. 내부가 복잡한 모양으로 얽혀 있으니 효과적으로 공기층을 품어 더욱 바삭하다고요. 그런데 뭔가를 또 준비하는 주인장. 한쪽 접시에는 모짜렐라 치즈만 담고 다른 접시에는 뭔가를 조물조물 섞어 준비합니다. 뭐가 다른 걸까요? 일단 먹어봐야 알 수 있겠죠? 원래 모짜렐라 먹으면 살짝 나중에 질겅질겅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. 이게 그런 느낌이 없네요? 네,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사용하고 있어요. 이게 뭐길래요? 슬라이스 체다 치즈. 아하, 쿠나파에는 모짜렐라 치즈만 넣는 게 아니라 체다 치즈도 함께 넣는 거였군요. 두 가지 치즈를 잘 섞어 사용하면 맛도 좋고 더 부드럽답니다. 또 주목할 점은 치즈를 아래에 놓고 카다이프를 그 위에 올린다는 건데요. 카다이프를 아래에 놓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. 직접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가는 쿠나파. 그래서인지 아직 국내에서는 맛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. 그렇겠네요. 카다이프는 바삭하고 치즈는 부드럽고 이대로 한 조각 맛보아도 너무 맛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.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. 고소한 피스타치오와 달콤한 시럽까지 얹으면 천국에서 들려오는 듯한 맛의 합창. 오늘의 먹기 리스트 쿠나파. 카타르에서 먹어본 그 맛을 한국에 돌아와서도 찾아 헤맸지만 파는 곳이 거의 없어 그냥 직접 만들기로 했다는 주인장.